네, 이렇게 전반전 시작했습니다. 화면 왼쪽 세종 스포츠 토토가 위치를 하고 있고요. 화면 오른쪽에 원정팀 창녕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창녕이 밝은 색으로 탈색을 많이 해왔어요. 네, 맞아요. 자, 한번 연결 네. 기회입니다. 기회입니다. 자! 하지만 지금은 깃발이 올라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자, 높게 뛰어줬습니다. 공중볼 경합. 자, 잘 빼줬고요. 이네스! 돌아서는 거죠? 네, 좋아요. 오, 슈팅! 네. 강가의 골키퍼가 잡아냈습니다. 이번에 이제 자료 화면이 있으면 네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좋아요. 슛! 받아냅니다. 아, 지금도 날카로웠어요, 김성민. 네, 저렇게. 그래서 스로인 전기하는 세종. 아, 오늘 이네스 좋아요. 창녕은 오른쪽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네스 돌파 좋아요. 자, 계속 가고 있습니다. 반대. 자, 컵배! 골!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자, 선제골 원정팀이 먼저 만들어냈습니다. 네. 스코어인데요. 방금 같은 장면에서 컷백으로 정확하게 내줬고 네. 또 그것을 또 득점으로 만들어내는 우리 창녕이었습니다. 또 최예슬 네. 선수가 있고 미드필드에 최예슬 선수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아, 지금 네. 좋아요! 좋아요! 오! 네. 자, 아주 좋습니다! 네. 와우, 6탄 방어! 자, 이네스 네, 쪽인데요. 이네스. 이네스. 발재간 부려봅니다. 아, 버텨냈어요. 살았어요. 골 살았어요. 6점 좋아요. 합니다. 이네스. 이네스 좋아요. 계속 갑니다. 잡아넣고. 하지만 네. 수가 없었어요. 오. 오. 네. 약간의 충돌이 있었는데요. 네, 맞아요. 자, 특히나 세종 같은 경우에는 치열해요. 이번에도 이네스네요. 네, 다행히 두 선수 모두 일어났네요. 네, 요즘에는 주심이 저렇게 콜을 보내고 차더라고요. 네, 맞아요. 자, 다이렉트 슛! 살짝 빗나갑니다. 그리고요. 자, 세종이 살려낼 수 있을지. 자, 김성민! 돌파합니다! 네, 좋아요! 김성민! 김성민! 방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잘 제쳤지만 네! 애기 슛이 나왔어요. 어떡합니까? 너무 골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른 슛이었다면 들어갈 뻔했는데 그죠? 그렇죠. 네. 네. 자. 네, 좋아요. 살아 있어요. 반대. 아, 떨고 나고. 반대. 맞아요. 강가의 선수 보세요. 방금도 그리고 웃습니다. 아, 이네스의 이 정말 템포를 죽였습니다. 네. 천천히 가고 있고요. 자, 중앙을 팝니다. 아주 네, 발 밑에 자, 이네스! 골! 추가골! 이네스! 네. 아, 이거는 아무리 강가이라도 막아낼 수 없죠. 그렇죠. 방금 같은 골 장면은 굉장히 발밑에 정확하게 그렇죠. 세밀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또 이것을 놓치지 않고 이네스가 정확하게 살려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감이 계속 올라옵니다. 좋아요. 길게 헤더 포체! 박선 쪽 마가이아 네, 터닝 슛! 만들어봅니다. 슛! 네. 자, 발재간 부려봅니다. 최은지. 최은지 자, 슛! 강가에 자, 강가에도 이 정도는 가뿐하게 잡거든요. 팀의 네. 경기 종료됐습니다. 현대제철 2022 WK리그 세종스포츠 토토와 창녕 WFC의 8라운드 맞대결에서는 창녕이 전반에 한 골, 후반에 한 골 만들어내면서 2대0으로 승점 석점을 챙겼습니다.